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1부 영적인 삶을 위한 조언의 제21장 진정한 참회에 대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Chapter 21 of Compunction of Heart. If thou wilt make any progress, keep thyself in the fear of God, and long not to be too free, but restrain all thy senses under discipline, and give not thyself up to senseless mirth. Give thyself to compunction of heart, and thou shalt find devotion. Compunction openeth the way for many good things, which dissoluteness is wont quickly to lose. It is wonderful that any man can ever rejoice heartily in this life, who considereth and waiteth his banishment, and the manifold dangers which beset his soul.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Chapter 21, 21장 of Compunction of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Compunction이란 말은 이제 참회란 뜻이 되겠죠. 우리 repentance, 회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If thou wilt make any progress, 자, 여기서 이제 if가 이끄는 조건절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make any progress, 예, progress는 진전, 발전 이런 뜻인데, 만약 당신이 어떤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keep thyself in the fear of God. 그래서 fear는 이제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 자신을 두시오. And 그리고 long not 했는데 do not long입니다. 여기서 long은 동사로 갈망하다예요. 그래서 to be too free 너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지 마시오. But 그리고 단지 이런 뜻이죠. Restrain이란 말은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All thy senses, 당신의 모든 감각을 under discipline. Discipline은 규율이에요. 규율 아래에 두세, 규율 아래에 억제하고, give not thyself, do not give죠. 자신을 up to senseless mirth. senseless 하면은 무의미한 환락. 뭐는 이제 환란이에요. 환락. 환락에 자신을 give up, 내어주지 마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전, 즉, 신앙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너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갈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감각을 규율 안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 무의미한 환락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Give thyself to compunction of heart. 자, 여러분 자신을 마음속에 컴펑션, 참회에게 주시오. 참회에게 내어드리시오. 이런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And 그러면 you shall find devotion. 당신은 헌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ompunction opens the way for many good things. 자, 참회는 for many good things, 많은 선한 것들의 길을 열어주는데요. which, 이때 선행사 이 which는 뭐냐면 많은 선한 것들, 많은 선한 것들을 desolateness란 말은 이거는 방탕함이요. 방탕함이 is wont quickly to lose 했는데 wont는 버릇이 뭐만은 버릇이 이런 뜻이에요. 방탕함은 quickly 신속히 lose는 이제 잃다라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is want to lose란 말은 잃게 하는 신속히 잃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휘치의 선에서 많은 선한 것이니까 방탕함으로 그것들 즉 많은 선한 것들을 신속히 잃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 다시 보실까요? Compunction opens the way for many good things. 참회는 많은 선한 것들의 길을 열어주는데, which desolateness
desolateness, 방탕함이 is one quickly to lose, 신속히 그것들을 잃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잃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탕하게 되면 오히려 선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It is wonderful that 했는데 여기서 it이 이제 형식 주어, 가짜 주어고요.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예요. 정말 wonderful, 멋진 일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Man can ever rejoice heartily in his life. 자, 사람이 in this life, 이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heartily란 말은 이제 실컷이란 말이에요. 실컷, rejoice, 기뻐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땅의 삶에서 실컷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멋진 일이다 그랬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애니맨을 수식해 주는 관계절이 지금 여기 후 이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considers an wasted banishment. 자, consider라는 말은 이거는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weigh라는 말은 무게를 두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고 무게를 두냐면 banishment는 그 추방, 이렇게 내쫓긴 것, 동떨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게를 두며 and manifold dangers. Manifold는 이제 many예요. 많은 danger, 위험이에요. 그래서 which beset his soul 했는데 beset이란 말은 이것은 고통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고통을 주는 그런 많은 위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게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실컷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글에서는 compunction, 참회, 우리 보통 얘기하는 repentance, 회개죠.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많은 위험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무게를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날이 매일같이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고 겸허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